자, 그러면 오늘도 글로벌 마켓 브리핑 광남 빛의 남자 박광남 선임 연구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대략 한 10분 정도 저의 아무 말 대잔치를 옆에서 이렇게 지그시 살펴보시면서 미소를 지으시더군요. 예. 네.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오늘? 뭐 잘생기고 귀엽고 네. 네, 저는 동의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오늘도 글로벌 마켓 한번 시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부터 갑니까? 일단 중국 먼저. 중국 갑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일단은 중국 증시는 금일도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 속에서 뭐 차익 실현 움직임도 나타났고요. 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또 하락 마감했습니다. 상해 종합 지수는 한 0.61% 정도 하락을 했고, 네. 심천 성분 지수는 한 0.92%. 항생지수는 한 0.64%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한 테크지수인 상해 과창판은 마이너스 한 1.38%, 네. 심천 창업판은 마이너스 한 1.6%, 항생테크지수는 한 0.23%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네. 뭐 일단 금일 중국 증시도 오늘 특이점이 있다면 네. 전일 미국 증시와 좀 유사한 부분들이 나타났던 건 있었습니다. 일단 낙폭이 컸던 종목들 위주로 반등이 좀 나왔고요. 네. 전에 말씀드린 해천미업이라든지 아니면 백주 등의 소비재 섹터에서의 반등이 조금 특징적이었는데 다만 네. 미국하고 다르게 반등폭은 좀 제한적이기는 했습니다. 또한 이제 금일도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지속이 됐는데요. 네. 뭐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인 천여 명 대상으로 이제 비자 발급을 취소하고 또 중국 신장 지역에서 생산한 면제품과 뭐 토마토 등의 농산물에 이제 수익을 금지 조치할 것이라는 보도도 또 나왔습니다. 신장 지역이라고 하면 그 위구르 그쪽인가 예, 보죠? 거기서 만드는 면제품 그리고 토마토는 수입 안 하겠다? 예, 그런 식으로 또 이제 중국의 인권 문제를 좀 건드리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런 이슈가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테크지수의 낙폭이 기존 지수 대비해서 크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 네. 이제 9월 15일에 화웨이에 대한 금수 조치가 이제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앞두고서 IT 업종 전반적으로도 좀 부담이 됐던 것도 네.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지수들을 한번 쭉 살펴봤고요. 또 중국 관련돼서 뭐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될 뉴스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업종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통신 장비 섹터는 뭐 규제에도 불구하고 조금 양호한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 금일은 통신 장비 및 소프트웨어 업종까지 동반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제 방금 말씀드린 위에 제재를 앞두고 있는 이슈가 좀 공포 심리를 자극했다고 좀 보이고요. 네. 그리고 지난 SMIC라고 하는 중국의 파운드리 업체에 대한 규제 이야기가 또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SMIC. 예. 네. 근데 이제 이 중국 내부적으로도 기술적 격차를 현재 상태에서는 메우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언급이 좀 나온 것 같아서 이제 이런 움직임도 금일 기술주의 약세의 원인 중에 하나로 네.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중국 시장 움직임을 보면 조정 국면이 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이제 미국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기간 조정 국면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제 조정의 깊이는 뭐 과도하게 깊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 과도한 게 얼마나 과도한 겁니까? 뭐 사실은 3,400 박스권 상단에서 네. 3,300권을 유지하고 있다. 지금 하향 이탈하기는 했습니다. 네. 3,200까지 하향 이탈을 했는데 네. 제가 정확하게 지수 밴드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을지를 네. 맞출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아, 당연히 뭐 어렵겠지만 네. 대략 어느 정도 내려가면 아 이거 과도하게 내려갔다. 예를 들면 3,200 깨지면 이건 좀 과도한 거 아니냐? 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지금 수준에서는 네. 대략 뭐 깊어도 한 5% 내외. 아, 그 정도면 예, 그 정도 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다만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요인은 사실 비슷합니다. 금리 수준이 낮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상반기 대비해서는 낮지만 정부의 부양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이제 10월 달에 예정이 돼 있는 14차 5개년 계획 네. 같은 정책 이벤트들 등을 고려하는 정책 기대감이 살아 있기 때문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일방적으로 요즘 중국이 좀 때려맞는 느낌인데 네, 중국은 맞습니다. 뭐 이렇게 대응이 없습니까? 사실은 이게 2018년도에서 19년에 가장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됐을 네네네. 때랑 네. 다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전에 같았으면은 미국에서 공격을 하면 네. 바로 중국에서 반박이 나오는 형태의 공방전이 지속됐다고 하면 네. 최근에 와서는 사실은 중국은 좀 자제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미국의 어떤 공격에도 불구하고 네. 특별한 언급들 안 하고요. 그냥 거기에 맞대응하는 정도 수준
말만 나오고 있는데 뭐 그게 어떤 의도가 있는지는 좀 더 네.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미국 대선이 코앞에 있다 보니까 네. 뭐 빌미를 주려고 하는 행동을 좀 자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 형국입니다. 그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저희가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얘기 있습니까? 일단은 중국, 근데 이제 증시가 요즘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좀 네. 불안감을 느끼시는 투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중국 투자하시는 분들?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채권시장으로는 외국인의 자금 유입세가 좀 지속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채권으로는 들어가는데 주식에서는 나오고 있다? 네, 뭐 연간 기준으로는 주식에서도 많이 나온 건 아니지만 네. 네,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올해 상반기 7월까지 총 누적으로 한 5천억 위안 정도 중국 채권 시장에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들어왔거든요. 네.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8월에서 9월 동안 한 131억 위안 정도 유출이 있었습니다만. 아, 그 전에는 들어갔군요. 예, YTD 이제 연초 기준으로 하면 네. 1,104억 위안 정도 순매수가 유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의 중국 시장을 과도하게 나쁘게 봐서 이탈하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네. 이제 금액으로 좀 비교를 드리면 최근에 제가 8월에서 9월간에 한 131억이 아니라 181억 위안 정도 유출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대략 원화로 치면 한 3.1조 규모 정도 되거든요. 3조 천억 원. 네. 예, 근데 동기간에 국내 증시에서도 3.6조 원 가량의 순유출이 있었습니다. 아, 중국보다 우리가 더 많이 나갔어요? 예, 더 많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중국에 국한된 특이한 움직임은 아니었다라는 정도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네. 국내 같은 경우에 오히려 연간 기준으로는 27조 원이 유출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요? 우리나라는. 예. 그에 비해 중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104억 위안 정도 순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럼 중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들의 뷰는 부정적이지는 않다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럼 이제 중국은 대략 정리가 좀 됐나요? 이제 중국의 이슈가 아무래도 네. 오늘 좀 하락한 종목들이 아무래도 미중 분쟁과 관련된 것들이 있다 보니까 SMIC에 대한 미국 주요 IB의 투자 의견이 있어서 제가 네. 좀 찾아왔고 그다음에 저희 동사에 이제 전에 출연하셨던 분들 김영건 네. 연구위원하고 류영우 연구위원도 코멘트가 있어서 네. 그 부분만 정리를 좀 해주십니까?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질문 형식으로 모건 스탠리에서 얘기한 부분인데요. 네. 이제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의 테크 산업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질문에 반도체는 테크 하드웨어의 핵심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예, 당연한 얘기죠. 예, 당연한 얘기지만 네. 예. 그다음에 근데 왜 그러면 중국은 자체의 반도체 공급 체인을 만들지 못하냐. 사실 네. 만들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주요 원인은 반도체 생산은 칩 디자인, 네. 핵심 IP,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가 모두 중요한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 EDA라고 불리는 칩 디자인 시장을 좀 지배를 하고 있고요. 네. 칩 제작에 필요한 노광 장비 기술도 모두 미국 기술이기 때문에 핵심 기술들이 다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쉽지 않다. 어렵다라고 보는 게 좀 맞다라는. 미국 기업들의 도움 없이는 중국이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생산할 만한 능력이 없다. 현 시점에서는 이제 모건스탠리 쪽에서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럼 중국은 매해 어느 정도의 반도체 부품을 수입을 하고 수요 구성은 어떻게 돼 있는가의 질문에 대해서 네. 대략 한 103빌리언 달러, 대략 원화로 한 122조 원 정도 수입을 한다고 하고요. 네. 대략 50% 정도가 스마트폰에 쓰인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20% 정도는 PC하고 랩탑에 쓰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럼 이제 중국이 테크 자립을 하는 데 있어서 SMIC에 대한 잠재적 제재는 화웨이의 경우보다 더 큰 영향을 주겠는가라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화웨이 제재하는 것보다 SMIC 제재가 더 영향이 크냐고요? 네, 반도체 자립에 있어서. 아, SMIC가 반도체 만드는 회사니까 더 크지 않을까요? 아닌가? 네. 어떻게 보고 있냐면 중국의 네. 반도체 자립이라는 부분에는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좀 보는 이유로 네, 네, 네.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다른 5G 회사들이 그런 마켓시어를 좀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네. 이제 중국의 소위 파운드리 같은 팹 업체들이 네. 칩 제작 장비를 받지 못한다면 현실적으로 반도체 독립이 어렵다라고 보는 게 모건 스탠리의 관점입니다. 네.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건 스탠리의 관점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네, 맞습니다. 현재까지는 제 생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모건 스탠리. 네. 제 생각과 비슷합니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일단 그리고 만약에 SMAC가 정말로 제재를 당한다면 반도체 네. 공급 체인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SMIC가 세계 파운드리 한 5%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SMIC 재고로는 한 4에서 5개월 정도 수요에 대한 칩들을 제작할 수 있고요. 네. 만약에 실제로 제재가 일어난다면 이 이후부터는 이제 화학 반도체나 UMC 혹은 TSMC의 제작 의뢰를 넘길 것이라고 보는 것이 좀 주요하다. 아, SMIC가 제재를 당하면 한 4, 5개월 정도는 어느 정도 좀 가능하겠으나 그 이후부터는 TSMC나 뭐 UMC 뭐 이런 데로 갈 수밖에 없다. 예, 맞습니다. 네. 이제 저희 당사 의견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 하우스에서는 제재의 강도 여부가 일단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허락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네. 아직 안 하겠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미국 장비가 필요할 때 요청을 하면 우리가 보고서 승인을 해주겠다라는 정도이기 때문에 네. 아직 금지가 됐다라고 보시는 거랑은 조금은 다르긴 합니다. 이제 다만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텐데 일단 SMIC 제재의 경우에서는 네. 미국의 반도체 장비들의 대중 의존도도 고민할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주요 반도체 업체인 네. 이제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나 램리서치 같은 경우에 2020년 2분기 기준에서 네. 중국 시장에 대한 매출이 30% 수준 정도가 중국 시장에서 나옵니다. 꽤 큰 규모거든요. 거의 3분의 1이. 예, 3분의 1 정도가 이제 중국 시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네. 기존의 사례하고 다를 수 있다는 점 정도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또 대미 미국 기업하고의 그럼 SMIC가 경쟁을 많이 하느냐라는 네. 부분에서 웨이퍼 캐파 기준에서는 1.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경쟁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도 좀 중요하다. 그다음에 SMIC의 매출액의 60%는 네. 중국에서 나오고 있다 정도로 일단은 베이스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좀 화웨이나 하이크비전 같은 기업하고는 좀 다른 점은 이제 화웨이와 하이크비전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이제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서 네. 대략 30%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었어요. 글로벌 네. 시장 내에.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 1위의 업체였었는데 SMI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는 회사다라는 네네.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두 가지 케이스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만약에 제재를 한다고 쳐도 네. 14나노 공정을 허용하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제재를 한다고 하면 매출 추정치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중국의 이제 TSMC에서 화웨이가 TSMC로 넘기는 물량 정도를 받아가면서 매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 같다가 의견이고요. 제재를 하는데 14나노는 허용하고 7나노부터는 안 해주고 이럴 그러니까 수도 있어요? 제재를 한다. 7나노는 사실 저희가 캐펙스 예상치에 넣지를 않았었기 때문에 네. 14나노 이건 이제 케이스인 거죠. 이제 14나노 장비를 승인을 해주는 정도 수준이라면 네, 네. 근데 만약에 즉각적인 조치가 14나노 공정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2025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기존 대비해서 39.5%를 하향한다고 합니다. 40%를? 예. 왜냐하면 이제 신공정에 대해서가 지금 SMIC 같은 경우에는 네. 기존 캐파가 100% 가동되는 중이기 때문에 캐파 증설이 일어나지 않으면 네. 미래의 매출 성장이 일어나기가 어려운 환경이라는 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이제 투자 의견의 재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언급이 좀 있었습니다. 네. 이제 예. 네. 말씀하시죠. 아, 이제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만 말씀드리면 좀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아무래도 블랙리스트 등재 시에 미국 기업이 SMIC에 거래할 때 미국 행정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이슈입니다. 이게 이제 이 과정에서 반도체 생산의 필수적인 장비나 소재에 대한 조달에 대한 제한 가능성이 이제 높기 때문에 우려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아까 2020년에 중국의 반도체 시장은 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17%를 차지하는 굉장히 큰 시장이긴 합니다. 전 세계 모든 반도체의 17%가 중국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2019년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주로 투자를 했다고 하면 네. 2020년은 사실은 파운드리 업체 중심으로 투자 캐펙스가 좀 예정이 돼 있던 상황이었는데 네, 네. 미국의 주요 반도체 업체들은 2020년 중국 반도체 장비 시장 규모를 95억에서 100억 달러 규모 정도로 봤거든요. 장비, 반도체 네. 장비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는. 뭔가 싸우기 전에.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 기준으로 해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하고 램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어플라이드 매출 머티리얼즈는 네. 중국향 비중이 33% 정도 되고요. 램리서치는 33.7% 정도 됩니다. 만약에 이게 실질적으로 된다고 하면 네. 방금 제가 말씀드린 AMAT도 그렇고 램리서치도 그렇고 매출의 상당 부분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중국만 바라볼 게 아니라 미국 장비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주의하실 필요는 있다.
정도의 언급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미국의 기업들이 화웨이에 수출 안 한다 치면요. 예. 그게 어쨌든 수요는 있을 텐데 어딘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화웨이 말고 다른 아니 화웨이가 아니라 SMIC 말고 다른 기업을 통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쨌든 요 미국의 뭐 기업들은 뭐 비슷비슷한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이제 화웨이 케이스하고는 조금 다른 거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화웨이의 물량을 대체할 수 있는 회사들 네. 오포, 비보가 됐든 뭐 삼성이 됐든 애플이 됐든 즉각적으로 사실 대응해서 할 수 있을 만한 회사가 있었다고 하면 장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스케줄되어 있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대체가 되겠지만 아, 어느 당장은. 정도 이제 딜레이 되는 부분들까지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우리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나쁜 소식입니까? 아니면 뭐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SMIC나 이쪽에 나가는 네. 매출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는 수혜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럼 됐습니다. 대신 중국 투자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미국 반도체 장비 쪽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신경 써서 보셔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자, 어떻게 짧게 유럽 살짝 살펴볼까요? 예, 금일 유럽 시장은 아무래도 통화정책 회의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 네. 금리 발표는 동결로 발표가 됐고요. 지금 라가르드 총재가 한국 시간으로 9시 반에 네. 아마 관련된 내용을 언급할 걸로 보이는데요. 네. 이제 어떤 내용을 언급하느냐에 따라서 좀 시장의 지표들이 변경할 수 있는 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통화정책 그 금리 동결 결정 이후에 유로화가 좀 강세폭이 강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당연히 달러 지수는 달러 인덱스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유로존의 경제 전망치를 하향하는지 여부 혹은 네. 상향하는지 여부가 있을 것 같고 추가 부양책에 관련된 언급이 있느냐가 첫 번째 포인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유로와 환율에 대한 언급 이슈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환율이 강세로 가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유로와 강세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을 할 거다라는 관측이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렇게 됐을 때 환율이 실제로 어떤 방향성을 보이는가가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들으시다가 혹시 잘 모르시는데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반드시 모르신 부분 꼭 질문을 남겨주시든지 채팅창으로 의견을 주세요. 여러분 모르는데 그냥 넘어가는 거 그거 결코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학창시절 거의 뭐 한 10여 년을 그렇게 보내다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닙니까? 모르시는 건 반드시 창피한 게 아닙니다. 꼭 질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떻게 미국 그러면 살짝만 살펴보고 끝낼까요? 예, 미국 시장 그럼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일단은 유로존 통화 22회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동결 결정 이후에 아직까지 뭐 총재가 뭐 언급한 건 없지만 그 이후에 나스닥 선물 강세가 상승세가 좀 강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기준 나스닥 100은 한 0.4%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다우존스하고 S&P 500은 다우존스는 한 0.3% 정도 빠지고 네. S&P 500은 마이너스 0.17%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 정도면 오늘은 뭐 그렇게 큰 변동은 없겠군요. 아마도. 뭐 일단은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네. 라가르드 총재의 그 연설의 내용에 따라서 뭐 달러화나 이제 기존 다른 지표들이 좀 변동할 만한 이벤트는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전일 사실 미국의 구인구직 보고서인 졸트가 발표가 됐는데 네. 시장 전망치보다 좀 양호한 발표가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의 기대감도 조금은 살아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일 발표될 미국 지표 뭐 여전히 목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예정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의 PPI 지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시장 전망 PPI 같은 경우에 시장 전망치는 전년 대비해서 한 0.3% 하회하는 정도로 나타나는데 전월이 한 0.4% 정도 하회했었거든요. 네. 어쨌든 개선되는 그림이 나타나는지 여부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당연히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현재 85만 명 정도 신청할 거로 보는데 이것도 또 추가적으로 더 개선이 되는지 여부 네. 정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아마 뭐 BTS가 KBS 뉴스에 좀 나온 모양이에요. 아, 그게 여러분 인생에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실 저희 3프로 TV 지금 글로벌 라이브를 보셔야지요. 그나저나 우리 박광남 연구위원님 수색대 출신이세요?
그거 어떻게? 어제 뭐 동기분이 지금 저 글 남겨주셔갖고 수색대, 예, 수색대에서 힘든 뭐 어느 군인이나 다 힘들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수색대는 우리가 알기로 굉장히 좀 험하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많이 좀 뺀질거리셨다는 얘기가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갑자기 네.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아서 수색대 동기가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힘든 군생활 하신 우리 박광남 연구위원님, 우리나라 잘 지켜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아닙니다. 저는 공군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저는 그 수색대 지피에 계신 다른 동료 군인들에게 늘 고마워했었습니다. 뭐 하늘을 지키셨으니까. 꼭 그렇게 보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하여튼 대단히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글로벌 마켓 브리핑 깔끔하게 또 정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